번째 순서로 선장관의 지시에 따라 장용현 군사들이 성문을 수위하는 수위 형태를 갖추는 절차입니다. 수위식의 두 번째 순서로 장용 대장이 장용현 군사들에게 수위 명령을 하다라는 절차입니다. 관초들은 들어라! 자원과 운명을 함께 할 것이니 각자 같은 곳을 지키면서 떠들지도 말고 제멋대로 움직이지 말라! 도망하거나 명령 어기시는 군법을 적용해 어미 났을 것이다. 수위식의 세 번째 순서로 조선시대 군사와 국방에 관한 일을 총괄하던 병조판서가 국왕의 명령을 상징하는 신전을 들고 입장하여 국왕의 명령을 장용현 군사들에게 하다라는 절차입니다. 장용군은 들어라! 지금 국왕께서 국왕 군사훈련에 진림하시니 모든 관기는 명령을 받들라! 이제 화성회구의 성문을 여는 개문의식이 교령관의 대보 신호에 따라 거행되고 있습니다. 대항의 행차가 있겠습니다. 정조대왕께서 언어를 따라 병조판서와 내간 불가피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습니다. 대왕과 어머니이신 혜경공홍씨 환경왕후께서 여러분께 인사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큰 박수로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문을 열고 성문에 출입하는 사람을 단속하고 통제하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관기는
광기를 늘어라. 용용 배로는 징수려 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깃발을 보며 손으로는 적을 찌르고 무섭다라고 걸음은 나가고 멈춤을 익히며 만인이 한마음이 되었다. 용용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군법을 적용해 범이다 쓸 것이다. 용용 습조를 시작하라! 봉이! 장, 자우리! 장정! 발사! 정의! 장, 후정! 장정! 눈 날라가 지금 아니, 끝말이라고 명중할 때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보시오! 끝내고 퇴장하는 출연자들에게 여러분의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